2021년 4월 중국은 텐허 모듈을 우주로 쏘아올립니다. 핵심 선실 모듈 텐허는 승무원의 생활공간 그 자체이며 생명유지 장치가 있고 우주선 유도, 관제, 조종 기능이 갖춰져 있습니다. 우주정거장은 로켓 연료를 싣고 로켓을 장착해서 자주 로켓 분사를 해줘야 궤도 유지가 되는데 이 로켓이 장착되어 있고 조종실이 붙어있는 게 핵심 모듈인 텐허입니다. 우주정거장의 가장 핵심인 모듈이기 때문에 다른 모듈보다 먼저 제일 처음 발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021년 6월에 중국은 유인우주선 선조 12호를 발사합니다. 여기에는 공군조종사 출신의 3명의 남성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쏘아올린 테너 모듈에 도킹하여 3개월간 체류하면서 지상에서 쏘아올리는 우주정거장 모듈을 받아 우주정거장 건설을 완성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이들은 우주에서 생활하는 동안 텐조 2호와 같은 생필품이 들어있는 무인 우주 화물선을 통해 생필품을 조달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1년 10월에 발사된 선조 13호에는 선장인 자이즈강, 왕야핑, 일광푸 3명이 선조 13호에 탑승했습니다. 이 3명의 우주비행사는 선조 12호와 마찬가지로 우주정거장 모듈 테너에 도킹한 뒤 6개월간 우주에 머물며 텐궁 조립 및 건설에 대한 핵심적 기술 테스트 그리고 텐궁 건설에 필요한 각종 장치 설치, 과학실험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중 왕야핑은 현재 건설 중인 중국 우주정거장을 방문해 우주선 밖에서의 활동을 수행하는 첫 번째 중국인 여성 우주비행사로 등록되었습니다. 전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실험용 우주정거장 텐궁 1호가 2016년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 2018년에 지구로 추락했기 때문에 우주정거장을 다시 짓고 있는 건데요.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궁은 2022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일본 등 15개국이 공동으로 건설한 ISS 우주정거장과는 별도로 독자 운영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ISS 우주정거장은 2024년이 되면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텐궁이 유일한 우주정거장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5부에 걸쳐서 중국의 우주계획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첸 쉐선이라는 걸출한 과학자의 도움이 있었지만 중국은 소련에게 구식미사일 기술을 구걸하던 1950년대 절치부심의 시대를 지나 1960년대 본격적인 우주굴기를 위한 기초준비 시기를 거치고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위성발사를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중국의 우주계획은 미국과 소련의 태클을 피해서 큰 문제 없이 발전할 수 있었고 1990년대가 되면서 국가 항천국의 발족과 더불어 본격적인 유인우주계획, 우주정거장계획, 그리고 우주탐사계획을 실천에 옮겨왔습니다. 소련과의 경쟁을 거치면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한 미국의 우주과학기술은 예산 문제와 챌린저호 참사 등을 거치면서 제동이 걸렸고 중국은 이제 우주굴기에 있어서도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13년 러시아의 도움으로 처음으로 나로호를 쏘아올린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2027년까지 계속될 누리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우주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봅니다.